이어지는 이곳에 투자하라에서는 항상 솔직한 분석의 부동산 미들맨 모던 컨설팅 박민수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가은입니다. 매일 이 시간 이곳에 투자하라 함께하시면서 숨어있는 알짜 지역의 정보들 모두 다 체결하고 계시죠? 오늘도 저희 알찬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옆에 계신 부동산 미들맨 박민수 소장님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희가 전해드리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77-6393번 전화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저희가 선착순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고민 마시고 바로 연락 주셔서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저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오늘 소장님이 준비한 알짜 지역 어떤 지역일까요? 예, 요즘에 핫한 그 트렌드와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인데요. 소형 평형대 아파트로 두 개동 으로 건설이 되는 장안평 역세권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장안동의 소형 아파트인데요. 저희가 지금 보니까 대로변에 입지에 있다라는 힌트를 조금 들어봤어요. 본격적으로 우리 기본 정보들 한번 훑어볼까요? 예, 우선 입지가 부동산 매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장안평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안평역 이제 5번 출구 딱 나오면 출구 나오자마자 현장이 바로 눈에 보일 만큼 아주 근접한 초역세권 부동산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준공은 올해 겨울에서 내년 봄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겠습니다. 넓은 방 두 칸과 거실 3베이 구조로서 16층과 14층 두 개동 건축물인데 그중에서 11층에 위치한 로얄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안평역 초역세권의 매력이 돋보이는 곳인데요.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세 개로 추려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첫 번째로 그 8차선 대로변 일면 도로에 있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토지 매수가보다 지금 현재 토지 평당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네. 좀 저렴한 금액으로 벌써 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기반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답심리 역세권과 장안평 역세권은 5호선 역세권인데 이 주변 일대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등으로 각종 이제 규제가 있는 지역이라 신축형 부동산이 10년 이상 지금 공급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나 1인 세대, 2인 세대가 거주할 만한 새 건물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프리미엄을 조금 볼 수가 있겠고요. 인접해 있는 지역들의 청량리와 왕십리가 딱 잡혀있기 때문에 개발사업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 매력들 정말 다가오는데 우리가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8차선 대로변 중심 상업지에 위치해 있다. 대로변에 위치한 강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일단은 뭐 통풍 채광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요소가 되겠는데요. 이 답심리역에서 출발을 해서 장안평 역세권까지는 천호 대로인데 동대문구로 들어가고요. 네. 군자역과 아차산역은 이제 천호 대로인데 이제 광진구로 들어가고요. 바로 다리 건너면 이제 강동구까지가 있겠는데 이 답심리에서 시작해서 천호역세권까지가 천호대로로 왕복 8차선 도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하철로는 한 6정거장 되는 거리가 다 상업지로 형성이 되는데 기업체들 사옥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비교적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심권인 명동이나 강남과 견주와 봐도 직장인 수요가 그만큼 풍부하다라는 게 첫 번째 요소가 되겠고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하철 역세권 나오자마자 바로 현장이 보인다는 것만큼 초역세권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줄 수 있는 장점은 또 더할 나위가 없겠고요. 왕복 8차선 대로변이고 인접해 있는 이 대로변들이 전부 다 호텔이라든지 기업체 사업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이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 상업지고 평당가가 작년보다 벌써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적 여건이 굉장한 곳인데 우리가 두 번째 포인트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포인트 아파트 공급 가뭄지역. 네. 아파트의 희소성이 굉장히 높은 곳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답심리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25평대가 지금 7억 원 시대를 도래했습니다. 3년 전에 일반 분양가 3억 9천이었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전세뿐만 아니라 반전세 할 거 없이 지금 웬만한 신혼부부들이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이런 25평대 아파트 입주가 전세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이 주변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왕십리, 길 건너 있는 왕십리 벌써 8억대이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신혼부부들이 조금 저렴한 금액 가지고 조금 새 건물에서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 부동산 거주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두 번째 요소는 답심역세권과 장안평역세권 그 이제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공실 현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무슨 방, 무슨 방에서 홍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임장활동 오시기 전에 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공실 현황을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래된 다가구 건물, 그러니까 반지하, 네. 뭐 옥탑방 이런 노후시설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신혼부부들이 5호선 역세권에서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신축 투룸이 없다 보니까 희소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10년 이상 장기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답심리나 전농동이 장안동 일대가 재정비 촉진 사업으로 다 지구 단위로 묶여 있기 때문에 네. 건축 허가가 불가피하다, 불가능하고 상업지에서만 공급이 나와야 되는데 평당가도 비싸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제한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까지 체크해봤는데요. 마지막 포인트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청량리, 왕십리 개발호재를 흡수했다. 우리 개발호재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볼까요? 예,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588번지 비선호 시설로서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죠. 네. 이 지역이 지금 롯데를 시행사로 선정이 돼서 지금 8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5층 건축물 1개동, 네. 40층 이상 4개동, 바로 길 건너 있는 동부청가가 이제 45층 높이로 4개동. 그래서 뭐 63빌딩 높이 정도 되는 건축물이 한 6개, 7개, 8개 들어온다 보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 왕십리에서 이제 단자리 되어 있던 분당선이 청량리 역세권까지 연장되는 게 이제 확정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청량리 역세권이 이 동북 권에 있어서 7대 광역의 교통 중심지로 들어가는데 그동안 개발이 못 되고 많이 침체가 되어 있었어요. 용산처럼. 그러나 이제 용산처럼 지금 현재 청량리도 입지 규제 최소 지구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GTX도 들어오고 이런 초고층 건축물도 들어오고 비선호 시설은 다 사라지고 이 주변 일대 아파트가도 최고가를 찍고 있는 만큼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동산에도 긍정적인 호재가 있겠고요. 바로 밑에 있는 왕십리 역세권, 뭐 더할 나위 없죠. 지금 현재 쿼트러블 역세권인데 역시 7대 광역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사업이 이 장안평 아파트에도 충분히 호재로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현장 바로 길 건너가 장안동 중고차 매매시장인데요. 이 지역 일대가 앞으로 2025년까지 10년을 내다보고서 다 이제 재개발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 사업도 국책 사업이니만큼 한번 주목 있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입지도 정말 너무 좋고 지금 호재들도 너무 많아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 아파트 우리가 가격적인 매력까지 챙겨갈 수 있을까요? 예, 분양 금액은 2억 7,2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세가가 2억 4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월세를 받아보시더라도 일단 전세로 미리 선점하신 다음에 한 3,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고요. 월세는 보증금 3,000으로 했을 때 90만 원, 2,000으로 했을 때는 95만 원입니다. 중구 쪽보다는 5만 원 정도 싼데 그만큼 분양가가 싸니까 수익률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임대사업자로 매수하신다면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5년 거치. 그래서 월세 투자시에는 1억 정도 투자하신다면 이자분 제외하고 월수익도 조금 재미있게 가져갈 수 있는 수익형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도 한번 체크해봤는데 우리가 투자 전에 알아두면 좋을 투자 시 유의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장안평에 오셔서 입구에서 진짜 보이는지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현장 가보시면 이제 기초공사라든지 지하공사가 실시되고 있으니까 이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 이용 현황 살펴보시고 공실 현황 체크해보시고 앞으로 몇 년 정도 보유하면은 이 주변이 더 좋아질까 이런 미래가치도 현장에 오셔서 직접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소장님이 1대1 무료 상담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지난주에도 전화가 많이 왔는데 부득이하게 몇 통 정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접수가 많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한 10분 정도만 모셔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줄 수 있는 이런 대화장을 만들었습니다. 언제 사고 팔아야 될지, 내가 보유한 부동산은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전략을 한번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상담 원하시는 분들 이 기회 꼭 잡으시고요. 오늘 이곳에 투자하라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던 컨설팅 박민수 수장님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